저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어떤 삶 가운데서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여행을 하지 못하고 묶여 있고 또 하루에 이곳 터키만 해도 70명, 80명이 매일 죽어나가고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처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처음 당하는 현상이라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영철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직업도 다르고 또 하시는 모든 일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또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8주 동안 정말 잘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도 잘 듣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더 효용 있게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이전 세계에서 두려워하는 이 모든 사람들 정말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시간을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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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요 대목이거든요. 이제 요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사는 방법 패러다임 시프트. 요그 오늘 그 주제가 이건데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잠깐 다른 감동을 주셔서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여기 제가 5월 달에 그 강의했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일터 현장과 교회 대응 전략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잠깐만 한 10분, 15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로님, 그 자료들을 저희한테 좀그 카톡으로 공유해 주실 수 없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다 공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네. 그거 좀 아시는데 그 시점은 조금 저희들한테 저한테 좀 맡겨주시고 자료는 다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이것도 4월 말에 갑자기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터 현장과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한테 주신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냐면은, 이랬던 거죠.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이, 르네상스라는 게 나타난 게 사실은 이제 그 흑사병으로부터, 흑사병 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흑사병을 그 당시는 이제 뭐그 파스테르가 그 태어나게 뭐 500년 전이니까 뭐 백신도 없죠. 뭐 마신 없는 건 더더욱이고. 이 흑사병을 당시의 교회, 당시 교회는 뭐 종교개혁적이니까 이제 캐톨릭이죠. 캐톨릭의 교회와 그 당시는 뭐 교권이 뭐 막강하던 시절인데, 교회와 당시에 가장 지식인이었던 이제 신부님들이 대처를 못한그 순간서부터 발생된 게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거든요. 그래서 흑사병이 인본주의, 르네상스는 이제 촉발했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해온 거죠. 이날 이때까지. 예, 오늘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나온 거죠. 뭐, 그전까지는 온갖 잡신들이 다 나오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제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주가 되고. 예, 뭘. 그래서 인본주의가 가속화됐는데, 그때 저한테, 4월 말에 저한테 주신 감동이,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주의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타날 거다라는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세상 흐름을 이제 격동을 시키고 있고, 마치 그 14세기의 흑사병처럼, 그 세상 흐름이 격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현장에 주는 통찰과 교회에 주는 통찰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크리스찬이 세상 변화를 주도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는 것들을 회복하라라고 했던 게 이제 저한테 주셨던 이제 감동이에요.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공개 세미나를 하라는 마음 주셔서, 사실 그때도 뭐 제가 뭐그 지명도가 있는 어떤 뭐 목사님도 아닌 거고, 제가 뭐어그 어떤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못 했는데, 그때도 뭐한 1, 20분 오시면 진짜 많이 오겠다 했는데 70여 분이 넘게 오셨던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흐름의 격동을 이제 일터 현장과 교회에서 이해를 해서 성도들은 각 일터 영역에서, 사역자들은 이제 각 사역지에서, 뭐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사역의 그 형태별로 세상 변화를 주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기도 가운데, 아까 제가 요게 이제 8주 과정의 중간에 한번 그 특강에서 한 9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고 요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요것도 강의 시간이 한 10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더할수 있으면 하거나, 아니면 요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하거나,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또 유튜브 그것도 뭐 강의를 한 거를 저기 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그건 제가 좀그좀 기도해 보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미래를 사는 방법, 그 패러다임 시프트 제목인데, 이거는 제가 그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그 주제예요. 그 제가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또 이런 그 이제 뭐 일터 현장에서 필요할 때쭉 제가 항상 요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이 바뀌는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way of thinking,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한 통찰 또는 그런 이해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제 생각이 늘 항상 요거서부터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사는 패러다임 시프트.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가라. 김현진 목사님, 잘 들리시죠? 예. 더 로드 낫 테이큰. 이제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뭘까? 이제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이라는 그 시에서 삶이란 얼마간 굴욕을 지불해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길, 황지우 길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이런 시가 나옵니다. 예, 그분의 시예요. 삶이란 얼마간 굴욕을 지불해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예.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는 식구 같아요. 그쵸? 예. 그 삶을 길로 본 거죠. 예. 그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걷는 방식,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들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특강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못 하더라고요. 예. 이게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분 동안 자기를 소개라고 그러는데,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생각하는 방법들을 바꾸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력서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보다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해외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한 지구를 한 40바퀴 정도 돌았어요. 이게 뭐 아시아나나 베트남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뭐 이런 것들은 포함 안한 거죠. 그러면 저는 특별하게 전 세계를 빼곡히 돌아봤지만 제일 가까운 나라 일본은 제가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이게 재밌죠.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처음에 출장지가 일본일 텐데, 저는 일본하고 인연이 안 돼서 한 번도 갈 일이 없다가 작년 환갑이 돼서 아들의 엄마랑 일본 여행, 그 평생 못 가본 일본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오키나와를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도쿄를 가보질 않았어요. 일본 갔다 왔는데 작년에 처음 이제 오키나와를 간 거죠. 이게, 중국은 근데 한 250번 정도 다녀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해외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전 한국에 산 기간과 해외에 산 기간이 철 들고 나서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 돼요. 그럼 이제 KTX를 한 800번 정도 타봤는데 아직 여수, 목포, 울릉도, 독도 이런 데를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예. 뭐그 그런 사람이에요. 또 저는 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을 40이 채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밖에 안된 아직 이제 초보죠. 초짜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고 이제 싶은 사람이고. 제가 여기 줌에도 표시되어 있으면 제가 영어 이름이 이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이제 좋아하고 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건 제 삶이 묻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를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가장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한 게 뭔가라고 제가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관공서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아주 대놓고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거죠. 그 전도하는 거죠. 이분들한테 이건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한 게 내가 찾은 것 중에서는 제일 먼저다.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 부분이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쉬프트 되는 부분인 거죠. 저는 제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그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만 주제 선구가 될것 같고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을 디파인을 해보자면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이제 개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 체계, 시대적 조류, 살아가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있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는, 하버드 물리학과 그 박사 과정을, 이제 박사이신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1962년도에 발표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의미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이제 처음 썼어요. 그런데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주로 경영학 분야에서 제가 이제 요 당시에 그 미국 보스턴에서 그 MBA를 하는데 그 당시 이 얘기가 한참 이제 떴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쓰면서 이제 일반적인 생활 용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러다임 또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패러다임의 한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고 체계나 시대적 조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농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은 뭔가라고 이제 우리들이 한번 좀 본다면 농경 사회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하죠. 논밭 근처에 있어야 되죠. 토지, 즉 이동이 불필요한 고정 자산을 선호하죠. 토지, 집, 대골 같은 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침입자로부터 우리의 농산물들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대표적인 만리장성이죠. 우리나라 뭐 남한산성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성 안에 몰려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통치 조직이 필요하고 그 통치 조직 속에 계급화된 사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지배,
효율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 계층적 구조를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패러다임 속에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정치 구조, 모든 그 회사의 그 뭐 경영 구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뭐 경영학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으로 뭐 네트워크 구조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조직 구조는 이런 그 계급화된 구조죠. 그리고 많은 토지, 재산을 보유한 자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로서 대접받는 사회. 또 이방 민족이나 나와 우리와 우리가 아닌 남에게 의심을 가지고 이제 배타적이죠. 정의라는 게 구분이죠. 이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남들과 융합의 필요성이 없고 같이 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 상대방은 뭐냐면은 정복의 대상이거나 적대적인 대상이지 뭐 다른 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패러다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지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 유학자들, 뭐 양반 계층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농경사회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대비되는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유목민의 패러다임.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지, 고종 자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죠. 뭐 집을 짊어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는 짊어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자산을 선호하죠. 양이나 염소, 사슴 등을 보유하고 이동 시 생존 능력이 뛰어난 말, 낙타 등을 선호하죠. 그다음에 한 곳에 있지를 않으니까 뭐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성을 쌓기보다는 이동에 편리한 도로나 길을 만들죠. 그다음에 낯선 만남, 새로운 만남은 이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의 정보 제공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예,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선대접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길을 가다 누굴 만나면은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은 정보제공자라는 우호적인 사람인 거지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또 처음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같이 협조하는 게 환경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위협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우군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조도 경직된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이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표현하는 수평적, 분권적 조직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고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함께 화합하는 융합에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초지능, 초연결 사회의 화두가 결국 이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함께 화합하고 융합하는 머지, 그 퓨전, 이네그레이션, 또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연합, 예, 이런 것들이 그런 그 패러다임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목민의 패러다임과 더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목민의 패러다임은 2002년도에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무슨 용어를 썼냐면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마드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유목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는 노트북 PC 하나 들고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자기 일 볼 거 다 일 보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년 후에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 회사 가지도 않고 이제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 노마드하고는 다르지만 유목민의 패러다임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분명한 거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농경시대의 패러다임과 유목민의 패러다임은 매우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일까? 매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재미난 예를 들자면, 한 거지가 자기 인생 역전의 꿈을 꾸고, 동량을, 한 돈들을 한푼두푼 모아가지고, 이제 복권을 하나 샀어요. 하늘도 도와줘서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입지전적입니까? 많은 기자들이 이제 이 거지한테 찾아갔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축하드린다. 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 복권 가지고 뭐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회심의 미소를 탁 지면서 하는 소리가, 예. 일단 맨 먼저 하고 싶은 게, 제가 밥을 빌어 먹던 이 깡통을 금깡통으로 바꾸고, 수조를 은수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일단 깡통은 버리고, 집 하나 짓고, 자동차 하나 사고, 이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자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 상황 안에서의 최선을 찾으니까, 거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깡통을 금깡통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수저를 은수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3차 산업사회의 전통, 농경사회의 전통,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버려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패러다임을 변경한다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얘기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 패러다임을 먼저 바꾸는 사람들은 시대를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 민족을 바꾸고 명예도 얻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획기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폴란드에서 그 법인 대표로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 있었는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 출신 신부죠. 예.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까지는 천동설 아니에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당시 성경적 해석은,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체가 움직여야 되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죠. 특별하게 신부 입장에서 그걸 한다는 것들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쭉 들어왔을 때 지동설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이 코페르니쿠스 시절까지 근 2000년, 3000년이 넘도록 모든 데이터와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설명하면서 나타낸 증거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 설명이 되지만 그 당시 처음 제재할 때는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넌 이거 안 되는 거 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라고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증거 하나하나 더그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갈릴레이 갈릴레오서부터 해서 결국은 이제 지동설이 그 정설로 굳어집니다만 그런 그 생명의 위험 또는 그런 그 획기적인 그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는 그게 쉽지 않은 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 몇 전에 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징기스칸이 그 유럽을 정복했을 때의 전쟁의 패러다임은 화면에 그 하단부에 보이는 이런 식의 전투였어요. 유럽은 철갑옷을 쓰고 긴 창을 가지고 그 보병전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창을 길게 하면은 내가 찔려 죽지 않으려면 그거보다 더긴 창을 써야 됐고, 상대방이 창에 찔려 죽지 않으려면은 더 두꺼운 그 철갑옷을 입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동력이 떨어졌겠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오른쪽에 보다시피 갑옷도 가죽 갑옷을 썼죠. 창도 그 칼도 단칼로. 그다음에 식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 식량은 미숫가루. 그리고 주식은 현지에서 조달. 그러니까 왼쪽처럼 저런 무거운 것으로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빨라야 뭐그 일주일씩 걸리는 게그 징기스칸은 반나절이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 전에 다그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두텁다 길다라는 그 컨셉의 패러다임을 속도로 바꾼 거죠. 더 재미난 게전 세계 패권이 스페인으로부터 영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땠었냐면요. 스페인은 선박 기술이 매우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배를 그 당시에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그 배를 타고 신대륙까지 갈수 있었던 그 적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장점은 큰 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항공모함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쉽빌딩이 뛰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인에서 만들었던 해전, 그 바다 전술은 뭐냐면은 커다란 배를 가지고 상대방 배에 가서 그 갑판을 그 상대방 배에다가 떡구덕 올려놓고 상대방 배 위로 가서 배 위에서 하는 전쟁을 보병처럼 육지의 전쟁처럼 그 해내는 게 이제 스페인의 그 전쟁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도 작겠다. 배가 크니까 스페인은 사람들도 많이 싫는데 다른 나라들은 병사들도 죽기 싫은 배들이 와서 그 많은 군사들이 와서 하니까 뭐그 대적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이 말 그대로 무적함대가 됐는데 영국은 그 정도의 저기가 없었어요. 저기 선박 기술이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영국은 어떤 그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꿨냐면은 당시 이제 뭐 성공회가 나타나면서 그 성당에 가지고 있었던 캐톨릭 가지고 있었던 이제 종들을 다 해체하면서 철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전에 스페인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대표를 다 줌을 총동 그 대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철로 만든 대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총동은 열에 금방 약하니까 한번 하고 나서 한참 식혀야 되는데 철은 강하니까 연속 사격이 가능했죠. 이게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작은 배로 빨리 스페인 무적함대에 접근을 해서 무적함대가 갑판을 내려놓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띄워두고 대포를 쏘고 그리고 작은 배로 속도 있게 도망가는 쉽게 얘기하는 히트앤런 전략을 썼던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거죠.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 패러다임을 바꾼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죠. 사실은 뭐 그게 바울사도 아닙니까? 기존의 그전 세계를 전 세계적인 사조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사조는 헬라 철학이었는데 그 헬라 철학을 히브리 철학으로 또그 예수님 철학으로 바꿔낸 그 패러다임. 그렇기 때문에 12장 2절이 그 가장 그 최초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아볼 필요들이 꽤 있어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추신 선수가 이제 한참 지금도 뭐 유명합니다만 저기 할때 이게 한 5년 전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뉴욕타임즈에 추신 선수를 모델로 해서 불고기를 한국의 문화를 이제 선전한다고 미국 사람들한테 알린다라고 해서 이제 뉴욕타임즈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추신 선수가 불고기를 젓가락으로 들고 불고기 표시막을 쳐 불고기 예. 이것을 보고 많은 이게 2016년 그 3월 14일자 이제 저기 뭐야 기사인데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추신 선수가 그 재능 기부를 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류를 선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정작 이 선전을 본 미국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고 그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광고를 보고 광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했다고 서로 그 아우성을 쳤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숭이, 바나나, 호랑이 요 세 개를 주고 관련 있는 것끼리 연관을 지십시오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을 연관을 지시겠습니까? 아마 예, 뭐 그 채팅창에 그 저기를 해주셔도 좋고 예. 아마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을 할 거예요. 어려서부터 원숭이 뚜껑 먹으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 기차. 이게 생각이 나서. 그렇죠? 또 우리가 보는 그 원숭이의 그림들의 대부분은 바나나를 들고 있는 원숭이의 그림들을 많이 봤죠. 사진들은. 우리는 대부분 원숭이하면 바나나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이 제시를 하면은 원숭이와 호랑이를 엮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원숭이와 호랑이는 짐승이고 바나나는 식물이잖아요. 예, 우리는 당연히 원숭이와 바나나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원숭이와 호랑이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관계적 사고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카테고리적 사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적 사고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추신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의 한국 음식의 대표인은 불고기. 그건 연관이 딱 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 추신수는 야구선수인데 야구선수가 왜 그 먹는 거랑 야구선수랑 무슨 관계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쉬프트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막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실증을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MBTI 성격 진단 많이 하죠. 이제 90년대에 제가 그 미국에서 MBA 하면서 리더십 시간에 이거를 이제 처음 접했어요. 그때 그 교수가 MBTI 진단을 딱 하고 나더니 두 그룹을 부르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한 그룹을 한쪽에 세우고 반대쪽에 이제 다른 그룹을 세워놓고 두 그룹에게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셋이 정각에 이르는 것들은 너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양쪽 그룹에. 저희 그룹은 무슨 디스커션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30초 만에 다섯 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디스커션도 필요 없이 30초 만에 결론이 딱 낸 게 셋이 정각? 셋이 정각이 셋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토를 달아?
근데 상대 쪽에는 10분이 20분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나요. 친구는 야, 3시 정각이라는 건 3시 30분도 될수 있잖아? 친구는 아니야. 3시간이 지나 한 6시도 3시가 될수 있지 않나?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여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남자친구를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 남자친구에게 특별하게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3시간 늦었다. 그리고 3시간 늦어서 약속 장소 왔는데 남자친구 있더라. 그럼 그게 3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뭐 대기업의 뭐 기획부장으로 있고 뭐그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했었는데, 아니, 내 앞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내 동료로 멀쩡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동일하게 그룹에게 교수가 사과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니?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그룹에서는 한 5분도 안 돼서 결론이 다 났어요. 사과? 맛있지. 빨갛지. 애플파이.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나는 거한 10가지 해놓고 나서는 더 생각할 생각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이쪽은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 거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이딴 소리 해가면서 너 사과 가지고 이제 우리 쪽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윌리엄 텔의 그 이제 화살 쏘는 얘기 뭐 사과 가지고 갈아서 저기를 그 마사지를 하면은 그 좋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 이 친구들은 뭐한 50가지 60 사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50가지 60가지 쭉 나오는 거예요.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이거 봤잖냐 정각이라는 의미가 정시에 미팅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틀렸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두 번째, 저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킨 사람들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냐. 사과 하나를 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낼수 있는 그 범주가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라든가 사역을 할때 교회에서 이걸 많이 하면서도 그냥 네 성격은 뭐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은데, 아,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비즈니스에 반이 풀릴 수 있고 사역에 반이 풀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것들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그 쉬프트 그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목적과 목표가 있겠지만 결국은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면서 발견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더라.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카운슬링을 할 때도 그러고 멘토링 할 때도 하고 일반 기업의 컨설팅을 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세상을 앞서가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탁월성일 수 있다. 근데 탁월한 사람들은 세상에 소수밖에 안 된다.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탁월했느냐? 그건 아니다. MBTI에서 인정한 것처럼 아, 내가 다르구나. 그 다름을 선택한 사람들이더라. 그 다름은 결국 나다움을 택한 거더라. 그 재미난 예가 있어요. 한 12년 전에 얘기입니다만 충남대학교 생물학과 그 석사,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가
삼성전자의 해외 그 마케팅 팀에 그 지원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삼성전자 해외 마케팅 하려면은 일단 뭐, 생물과 출신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요. 나의 대학원 논문은 농계의 짝짓기에 관한 연구입니다. 농계 알죠? 예. 저는 저들과 그 말도 안 되는 농계들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일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농계의 짝짓기를 연구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 친구를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저도 뭐 대기업에서 인사부장도 하면서 뭐, 응? 1년에 뭐, 응? 상반기, 하반기 한번 하면은 뭐한 1,800명에서 2,000명씩 뽑는데 그러면은 이력서가 몇만 장 오죠. 그리고 뭐 옛날에 이력서 한 장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자소서서부터 하는데 그 수많은 그거를 읽어보고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첫줄 읽어보고 임플리케이션 없으면 다 버려요. 예. 그래서 그한네 배수 추려가지고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네 배수 인터뷰에서 그 필기시험 보고 2배수로 뽑고 2배수를 인터뷰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 수많은 거 어떻게 그 저기를 자소서를 다 읽어봅니까? 그러니까 첫줄 잘해야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그 승부가 나는데 이 충남대 생물학과 대학원 이 저기 친구는 자기 다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충남대 생물학과와 비슷한 친구들이 삼성전자에 어플라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 처음 시작이 어떤지 아세요? 엄격한 아버님과 자상한 어머님 사이에 태어나. 이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읽어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창의력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 친구들한테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니들 여태까지 가르쳐서 대학교 보내려고 고생한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유럽 배낭여행 간다고 돈 달라고 그래서 그 배낭여행 가지 마라. 그건 배낭여행도 아닌 거고, 그 배낭여행 갔다 왔다고 자소서에 그거 적어봤자 가점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꼭 가고 싶으면 제가 그 두 개를 추천했어요. 나 같으면 유럽 배낭여행 가지 않고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무인도를 여름방학 때마다 두 개씩 탐방을 하겠다. 그리고 4년 지나면은 8군데 탐방이 될 텐데, 거기에 있었던 너의 생각, 그쪽에 있었던 환경, 너의 도전 과정, 이런 거 적어라. 그럼 너 무조건 취직한다. 돈도 안 들고. 사실 그렇게 살았던 게 다윗이거든요. 예,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때 사울의 투구와 성검을 줬는데 입어보더니 다윗이 아, 이거 아닙니다. 그러고 자기 물맷돌로 갔잖아요. 자기다움으로 싸웠거든요. 예. 결국 그런 다윗도 당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그 위대한 인물이었던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석기 시대가 끝나진 않았어요. 청동기 시대가 구리가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차 시대가 말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902년도 뉴욕타임즈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은 이런 상태로 마차가 늘어나갔다가는 맨해튼 거리는 말똥으로 뒤집 그다그 저기 뒤덮여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맨하탄 거리는 마차로 뒤덮은 게 아니라 포드 자동차로 뒤집혀졌어요. 그 당시 뉴욕타임즈와 뉴욕타임즈 기자는 세상을 제일 분별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키워드를 드렸는데 변화는 그레듀얼리 시작이 되지만 서든리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그 이 세미나의 전체적인 그 제목이 그 시대를 분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르기 좋게 10은 미준이라고 그랬어요. 시대 분별, 미래 준비.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의 패러다임을 쉬프트해야 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왼쪽이 조정 경기입니다. 오른쪽이 래프팅 경기고. 조정 경기는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진 레인으로 조정해 나가죠. 경기를 하는 환경은 잔잔한 호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함이죠. 콕, 거기서 구령 붙이는 사람은 이제 콕이라고 부르는데, 그 콕의, 구호에 따라서, 원투, 원투 해서, 같은 힘으로, 같은 속도로 져줘야지, 추진력이 나타나죠. 이때 한 명이라도 튀면은 져요. 다른 사람들 밑으로 노를 짓는데 자기는 노를 올렸다. 집니다. 리더의 구령에 맞춰서, 정해진 속도로 노를 쳐야 돼요.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항상 순위가 정해지는 게임이고 똑똑한 한 명의 리더가 미래를 바라보고 콕이 앞을 쳐다보고 그 방향을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승리가 되죠. 이기는 게 목적인 게임이죠. 이거 순위가 있으니까. 결국 위너 테이크스 워.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의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게 조정 경기예요. 근데 래프팅 경기는 어때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언제든 생존 자체를 위험할 수 있는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죠. 정해진 레인이 있지 않죠. 계곡물이 휩쓸리는 대로 흘러가면서 생존을 해야 되고 이때 덕목은 순위가 아니라 생존이죠. 그 다음에 정해진 룰도 없어요. 아직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생존하는 것만이 목표인 거죠. 일치 단결 일사불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자기 스스로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종 경기는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절을 짓지만 래프팅 경기는 배에 앉을 때 보트에 서로가 다 원형으로 둘러가지고 서로 보는 방향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기 짓지만 어떤 사람은 배가 뒤집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못 가게 거꾸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상황에 자기가 알아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배가 뒤집히는 상황이 래프팅 경기죠. 방향을 사방을 보고 둘러앉아요. 일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하죠. 동질감보다는 현장감이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3차 산업 그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혁명,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가 산업사회에서는 이 조정경기와 같은 그 게임의 룰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래프팅과 같은 게임의 룰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거지 마냥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 일터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의 일이더라.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그 영적으로 좀 저기에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뭐 오스카상도 타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격을 올렸습니다만 그 기생충 영화의 그 패러다임은 뭐냐면 4차 산업 그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에요. 암만 해도 이길 수 없으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조정 경기에서 이길 수 없으니 이기려면은 금 넘어가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은데 그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만든 영화를 오스카상을 주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이미 세상이 바뀌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게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일 텐데요. 한 노신사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어르신 뭐 찾으시는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좀 도와줘. 뭘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그 말을 잊어버렸어. 아이고 중요한 거 잊어버리셨네요. 그러고 가로등에서 열심히 찾는데 암만 해도 못 찾겠는 거예요. 청년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그 말을 어디다 떨어뜨리셨어요? 노인이 하는 말이 몰라. 네, 모르신다고요? 몰라. 근데 왜 여기서 찾으세요? 화나잖아. 화나잖아. 뭐 되게 웃기는 소리 같지만 지금 다 우리들 모든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들이 잘 된다는데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니까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남들이 좋다니까 다 배낭여행 가려고 그러는 거고, 남들이 좋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어둡더라도 쨍그랑 소리가 난 그곳을 더듬을 때 찾을 확률이 1%라도 있는 거지, 화난 곳에 가서는, 화나다고 그곳에 가서 찾아서는 찾을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패러다임에 그 도전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사고의 전환, 사고의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브롤터 해협 잘 아시죠?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있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뭐 제일 짧은 것은 1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대한 해협보다도 그 짧은 거리죠. 예. 이곳에 그 15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그런 간판이 붙어 있었대요. 네 불트라, 네 블루스 울트라. 스페인어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No more beyond here. 이 너머에는 더 이상 없다. 그 당시 지배적인 그 생각이 뭐였었냐면은 지구는 네모나게 생겼고 더 멀리 가다가는 낭떠러지 같은 폭포 같은 데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었던 게그 당시에 그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멀리 가면 얘들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우리 막다른 골목에 그 영화 표시판에 데드엔 이렇게 표시가 있듯이 여기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가지 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놓고 나서 뭐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게 인도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네 블루스 울트라의 네라는 그 네가 영어로 노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No more beyond here에 노라고 빼는 게 Beyond here something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something beyond here예요. 첫 번째는 그
그 끝없는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1492년도는 콜럼버스라는 한 사람에게밖에 줄 수 없는 시대적 상황, 기회가. 근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모두에게 주어진, 제가 뭐 특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내가 하고자 하면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앞에 네를 붙여놓는 거죠. 네 블루스. 그 뇌를 빼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대우에 계속 있었어요. 뭐 이제 작년 11월에 김유중 회장님 돌아가시고 어제 그저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이 대우의 예, 그 사훈이 뭐냐면 창조 도전 희생이에요. 그 60년대에 창조라는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도전이라는 말을 쓴 사람도 없었고, 더더욱 재미난 거는 무슨 기업의 희생이라는 말을 씁니까? 근데 그 김여정 회장께서 늘 하신 말씀이, 어찌 한 세대의 희생 없이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을 그 하시면서, 그한 세대의 희생, 또 가진 자, 앞서간 자들의 희생, 이를 강조를 하셨어요. 실제로 IMF 때 온 나라가 구조조정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우중 회장은 그 당시 뭐를 얘기했었냐면은, 구조조정이 능사가 아니다. 잡 쉐어링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에서 사람 내쫓으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파괴된다. 결국 그꿈 모두 이루고 이제 그때 되고 그럼 이제 해체되고 뭐 이제 망명의 길로 떠나신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그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60년대에 기업을 한 사람조차 창조 도전 희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만 바뀌는 것 가지고 될 수 있겠니?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예, 말콤 그래드웰을 끄집어낸 겁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미국의 역대 부호 75명을 조사를 했더니, 이 75명 중에 14명이 1831년서부터 1840년 사이에 출생을 했어요. 또 재미난 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스티브 발머, 스캇 맥닐리, 에릭 슈미트, 폴 앨런 등 미국의 그 잘 나가는 지금 IT 기업들의 그 회장들이 대부분 1955년생 전후예요. 1950년과 1830년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60년, 70년이 미국의 그참큰 역사적 변혁기에 있었던 거죠. 남북전쟁, 노예해방, 서부개척, 골드러시. 사회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조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그때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요 1860년대, 70년대가 언제냐면 1831년에서 4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20세에서 30대가 되던 시절에 이런 역사적 변혁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은 록펠러가 됐고 카네기가 됐고 JP 모건이 된 거고, 1955년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1975년서부터 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PC 등장 시절에 이 사람들이 20대에서 30대가 됐었던 사람들이죠. 그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볼수 있는, 제 용어로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패러다임의 리더, 패러다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패러다임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됐었던 거죠. 그럼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구촌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세대에, 요 75년, 1975년도와 1860년대에는 실제로 몸이 오프라인으로 그 장소에 있지 않고서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동적인 힘을 가진 20대, 30대가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지금 이제 누구에게나 앉아서, 지금 제가 앉아서 지금 그 여러분들에게 제약 없이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 모든 1955년 근처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빌 게이츠가 되지 않았잖아요. 18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록펠러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리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리더가 나와야 되죠. 읽는다는 리더, 리드한다는 리더. 읽는다는 리더는 시대를 분별하는 자의 리더고, 인도한다는 리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죠. 앞서가는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말콤 그래드웰이 주장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한민국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특별하게 무슨 뭐 어디가 아파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90세까지는 보장된 수명이에요. 아마 지금부터 55년 후면은, 뭐 길어야 10년 후면은 100세가 보장될 거예요.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초상이 났다고 해서 그 연락받아서 가서 물어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80대였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뭐 금년은 작년, 금년에 가서는 한 분도 80대에 돌아가신 분을, 뭐다 9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최소한 35년이 남아 있고, 우리 사마라 사라 자매 같은 경우는 70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35년, 그 70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최소 1만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1만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건 말콤 그래드웰이 주장했던 60년대, 70년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제가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3년, 길면 5년, 또 빠르면은 이제 지혜롭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툴을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들은 1년 정도 후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더라. 그런 거죠. 어쨌거나, 그거를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지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을 같이 포함합니다만. 비틀즈, 우리가 저기 하지만, 그 영국 리버풀 작은 바에서 연주하던 지극히 평범한, 뭐 지극히 평범하다는 표현도 그렇게 저기 뭐 그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두각 나타내지 못했던 그 자들이 1960년서부터 62년 더불어 함부르크에 가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나가서 할 일이 없었으니까 연주하는 시간 빼놓고는 맨날 연습만 했던 거야. 그 공연하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8시간씩 270시간 함부르크에 있는 동안 연습을 했더니 2100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무명 시절에 연습했던 시간 포함해서 3500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63년도에 데뷔하자마자 공전의 히트를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BTS 마찬가지인 거예요. BTS 지금도 하루에 13시간 연습한다잖아요. 비틀즈는 하루에 8시간 했는데. 뭐 구태여 제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뭐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고 지난번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가 있고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내버리고 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패러다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 첫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한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창조론자입니다. 진화론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얘기한 살아남은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종이다라는 말은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 성도 수, 우리의 자본금, 우리의 휴먼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고 패러다임 리더, READER 읽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리딩, LEAD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히 크리스천들이 일터 현장과 사역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앞부분에서 제가 그 포스트 코로나 일터 현장과 교회 대응 전략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촉구하신 게 일터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세상 변화를 리드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계신 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 달란트, 역량, 능력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발현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여한 어떤 역량, 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우리의 패러다임서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첫 그 시간 이 얘기를 했고요. 일단 그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